특히 메이플스톤에 나무 위키 치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2003년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구만. 어 뭐야 어우 야 이 어우 사건 사고가 엄청 많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린 짤방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뭐냐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반복 구매가 불가피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특정 인기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게 지속적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보보보 뭐 묵묵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보보묵 이렇게 나온다거나 좋은 옵션이 3개가 안 뜨게끔 돼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고지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메이플 측에서는 확률 관련 문의에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 또는 큐브 잠재 능력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래서 과징금 가장 크다며 이번에 116억 원 엄청 크대. 넥슨 너희는 어째서 그런 짓을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저렇게 얘기요? 진짜? 재미를 위해 아이템 획득 막았다. 너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래? 그렇구나. 재미를 위해 비겁한 짓을 해야 했다고? 메이플 스토리? 그럼 나는 재미없는 게임을 만들게. 아, 도대성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음해했습니다. 역시 폴아웃의 아버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트 토다워드. 쉽지 않습니다. 캐릭터 능력치가 낮으면 이렇게 쉽게 죽습니다. 야 근데 메이플 스토리가 대단하긴 한가 보다. 뭐랄까 이런 뉴스도 나오고 대단해. 인기가 많긴 많은 거야. 인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문제가 되지. 레인보우 식스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데도 뭐 뉴스도 안 나오고 뭐 관심도 없고 뭐. 앞으로 벌어질 일들 유저들에게 사과문을 쓰는 메이플이래요. 물론 사건이 사건인 만큼 유저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는다. 그렇게 사과문 재업로드. 분노 폭발에 티키타카가 몇 주 동안 지속됨. 마영전이도 이런 게 있거든요. 넥슨에. 제가 마영전을 해봐서 알아요. 마영전도 무슨 어떤 서버가 있고 그냥 일반 서버가 있거든. 그게 뭐였더라. 마영전 서버가 하나 더 있어. 근데 그 서버는 막 스태미나도 덜 달고 더 애들이 약했나? 데미지가 더 잘 박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때도 좀 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일반 서버 했는데 이 서버는 뭐야? 다시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서버가 있었어. 있었는데 메이플 스토리에도 이런 서버가 있나 봐요. 좀 더 편한 서버. 근데 이거를 너프를 한다는 거지. 왜 너프를 하냐? 기존 서버랑 리부트 서버랑 그냥 싸웠나 봐. 아니 니네가 잘못해놓고 왜 리부트를 갑자기 너프하는 거냐? 우리가 이번 사건과 뭔 상관이냐고? 보보보 때도 그러더니 우리가 무슨 동네북이냐? 라고 예, 리부트 서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본섭 유저 좀 뜬금없긴 한데 니들은 너프 당할만 했지. 솔직히 이번 사건도 우리만 호구된 거지 니들은 캐시도 안 질러서 데미지도 없잖아. 우리는 뭐 등신 개 돼지라서 그 비싼 돈 주고 큐브 사서 지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섭 니들은 게임이나 잘하면 되지 왜 맨날 리부트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냐. 한마디로 메이플 스토리 관계자 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돌 던지지 말고 갈라치기 딱 해버려가지고 야 니들끼리 싸워 누가 캐시 지르러 강했음 이제 전쟁이다. 저 거지 새끼들을 조져라. 운영진 더 너프 때려박아라. 게시판 총공격이다. 리부트 큐브 가격 올려. 매수 획득량도 줄여. 최종 데미지 깎아. 돈도 안 쓴 놈들은 더 데미지가 말이 돼. 본섭 개돼지 호구 새끼들아. 리부트 거지 새끼들아. 한 달 후 리부트 이 새끼들을 이제 함부로 나대지는 못하겠지. 맞아 이제 좀 속이 후련하네. 이 정도 너프 맞았으면 당분간 게임할 의욕도 안 나겠지? 근데 우리 뭔가 더 큰일이 있지 않았었나? 메이플 관계자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밈으로다가 약간 승화시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밈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뭐가 문제인지를.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메이플 스토리가 야 니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메이플 스토리 계속 할 거잖아. 니네 접을 거야? 안 접을 거잖아. 메이플 스토리에 너 들어간 사랑과 애정이 많잖아. 너 그냥 우리가 잘해줬으면 좋겠지 그지? 그니까 그냥 우리가 리부트 서버랑 이렇게 해줄게. 그니까 앞으로 그 화내지 말고 잘하자. 한번 이제 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더라고. 그니까 메이플 스토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그 진짜 게임이 그러면은 그냥 접어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또 메이플스토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자기가 재밌게 즐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 저도 뭐 이 남 처지가 아닌 게요, 저도 레인보우 식스를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했거든요. 5년 정도 하면서 이제 그걸로 레인보우 식스로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그게 끊기가 쉽지가 않아. 딱 이제 재미가 없을 때 끊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돈도 벌고 있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뭔가 좀 아닌 거야. 계속 아닌데 그게 끊기가 힘들었어. KBS 메이플 사태 보도가 빨랐던 이유, 기자가 MVP 레드래요. MVP 레드는 3개월 구매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유저로 제일 MVP 등급이 높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이제 메이플 스토리 열성 팬이어가지고 본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이카 하면서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기자님이 나서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시는 진정 메이플 팬이었다. 당사자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진짜 우리나라 그 온라인 게임이 진짜 좀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게 메이플 스토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뭐 모바일 게임 뭐 원신이나 무슨 뭐 그 우마무스메 이런 거 막 까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옛날부터 있었어. 큐브 말고 내가 하던 마비노기도 이 세공권이었나? 세공이거든요 이거? 이것도 아이템에 이렇게 옵션을 부과해주는 건데 이게 개당 막 1,000원인가 2,000원이래. 그러니까 이 세공을 계속 2,000원 3,000원 아이템에 쳐박아야 되는 거야. 넥슨 게임은 옛날부터 이런 게임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I'm sorry little one. 미안하다 고마워. 데이를 위해서 리프트 서버를 저기 떨궈버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다른 점, 그는 미안하지 않대 리프트 서버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문서 50%가 한순간에 빛났지만 앱솔루트 나이트 50% 확률이라고 써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맞나요 이게? 50%가 이게 가능해? 그냥 그림을 그려봐도 이거 좀 이상한 게, 여기 이게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이 안 될 확률이 있고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또 안 될 확률이 있고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될 확률이 있고 안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안 될 확률이 있고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안 될 확률이 있고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근데 지금 이걸 몇 번씩이나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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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연속으로 가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2분의 1씩 이렇게 계속 합쳐지다 보면은 이게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쉽지 않지 않나? 이거 이 정도면 로또를 사는 게. 네, 수학은 잘 모르지만은 지금 이거 하는 거랑 로또 사는 거랑 약간 몇 번이야 지금? 13, 14, 15. 그럼 2분의 1에 15번을 이렇게 연속으로 하면 이거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거 잘 몰라서. 가능하긴 해요 여러분, 가능하긴 해요.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것도 가능하지. 가능한데 가능한데 나는 이 좀 뭔가 이 50%라는 이 숫자가 이게 좀 잘 안 믿기네. 그죠? 10%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지? 근데 이미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이러다가 안 되다가 갑자기 1%의 힘에 의해서 피트니스 윙 슈터가 파괴되었습니다. 어우, 10% 확률도 안 되고 있는데 1% 갑자기 터진다는 게 이게 참 파괴가 돼버리는 이... 10%면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보면은 10번을 하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번이 넘어갔잖아 지금. 그게 이제 38개 50% 주문서를 던져서 모두 실패할 확률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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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첨. 원신이 내가 알기로는 가차가 2% 확률이거든요. 이런 모바일 가차는 이제 2% 확률로 이렇게 해줘요. 심지어 이것도 안 되면은 이제 그 천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가 300개 뽑으면은 하나는 그냥 무조건 나올게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2,400억이면은 조금 로또가 814만 5,060분의 1이야. 근데 이건 2,400억. 이 메이플 스토리도 약간 천장이 있긴 있어야겠다. 이거 너무 심한데. 메이플 스토리 기획실 본스톱 큐브값이 비싸다는데 어떻게 하지? 큐브값 인하, 장비 계승, 리부트 큐브 가격 인상.
올해 우수사원. 또 이게 짤방이 또 한 건 해내네요. 다들 메이플스토리 그만하고 로아로 이민을 갑시다. 펫 로아 5만원이래요. 이게 5만원. 5만원짜리 펫. 메이플 여기 뒤에 있는 몹 있죠. 몹이라고 해야 돼 저거. 펫 이게 한 마리당 20-30만원. 와우 탈 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5만원이었나 3만원이었나 와우 탈 것. 옛날에 오픈베타 때인가 이렇게 탈 거 있었단 말이야. 아이템을 자석으로 먹어주는 펫이라 비싼 거예요. 자석이 얼마지? 자석 50원. 현실 자석보다 비싸긴 하네. 뭐 이제 기능이 많고 귀여우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사과 방송 요약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기적의 검. 아 그래도 얘네들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천회 가차 주는데 메이플 스토리는 리부트 갈라치기를. 메이플이 혐오 표현 테러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혐오를 반대합니다. 로스트아크 한 표, 겐신 한 표, 던파 한 표. 시간이 흘러. 캬! 저비를 떡상! 로기견 따잇! 뭐 이제 또 풍자죠. 뭐 진짜 저러진 않겠지만은. 예. 진짜 저런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진짜 저런다고 하시니까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메이플 갤러리 이번 사태 반응 슬슬 화나는 척 하는 것도 지친다. 장서봐 그냥 서른아 빨리 뿌리라고. 장서봐 형들 슬슬 힘들다. 벌써 넷이다. 어 이 정도 불태웠으면 새끼야 알아서 사료 공지 띄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경험 없는 새끼가 다 있어. 형 성격 모르냐? 다 용서한다니까. 애초에 화난 적도 없어 임마. 깔끔하게 성의 보이고 끝내자. 시간 끌지 말고 형 지친다 라고.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이미 앞에 큰 사태 엄청 많이 당하고도 버틴 사람들이라. 아 이거 그 다 알고 있고 니네 그냥 빨리 끝내자. 이미 다 니네 그런 거 안다.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사과하고 사료 주고 끝내자. 창서봐 왜 사료 안 뿌리냐고. 사료 안 뿌리면 게임 망한다니까? 우리 언제까지 화난 척 해야 돼? 아니, 나는 아니,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재미삼아 저런 말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실제로 화난 분도 있겠고, 저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겠지. 야, 근데, 진짜 내가 지금 방금 메이플 갤러리 내가 지금 잠깐 찾아봤거든요? 진짜 리부트 서버 이렇게 패는 걸 되게 좋아하네. 나도 메이플 좀 해볼까? 사람들 메이플 되게 좋아하네.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그 다른 스트리머들도 그 메이플 스토리 찍먹하는 거 조회수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 다들 하지 말라고 말리시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좀 해야 그래도 좀 공감을 더 할 것 같아서. 뭐가 문제인지는 내가 옛날에 2차 전지까지 나왔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잠깐 했거든.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니까. 계정거래 극히 많은데 이건 레알 성공이네. 아, 나 이거 봤어. 와 저게 무슨 게임이더라? 뭐 그 리니지 게임인데 뭐 TM인가? 아 트릭스터 M 맞아. 근데 내일 이제 게임이 사라지는데 그 전날에 660만원 주고 게임 그 판 거야. 가능해 저게? 나는 이 둘의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분명히 연락했을 거야. 왜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다음날 바로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잖아. 어? 한번 얘기해볼 만할 것 같아.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온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팔았던 사람이라면은 뭔가 조금 약간 무서울 것 같아. 한 달 정도만 지나도 나의 그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없을 텐데 하루 만에 됐으니까 좀 찔리잖아. 한 달만 있었어도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뭘 알았나? 산 사람이 재수 없는 거지. 그렇긴 한데 연락이 올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그런 생각인데 연락이 올 수 있잖아. 저기요 어제 산 사람인데요. 에드워드 오빠의 희망편. 그것은 바로 귀가 강아지 귀가 생겼다 이거죠. 원래는 에드워드 오빠 이건데 이웃집에서 개가 짖을 때마다 주인이 갈 하는 거야. 그래서 무협에 잡아먹힌 사람인가 했는데 가을이라고 개 이름 부르는 거였대. 개 이름이 가을이야. 갈!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축구 기술이래. 야, 저거 누구야 저 축구 선수?
개뻔뻔하다. 저렇게 하고 가는 게 개뻔뻔해. Cherry Blossom House Minecraft. Minecraft, how to build a cherry blossom survival house. Minecraft, how to build. 유튜브 알고리즘이 왜 그러지? 강형욱 피셜 강아지가 똥 먹는 이유. 강아지는요 다 보호자 닮습니다. 사회성이 없어요? 보호자 닮아서 똥 먹어요? 보호자가 닮. 똥 퍼먹는 자, 똥 먹는 자. 중국 KS 광고래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아니 뭘 광고를 하려던 거지 잘 모르겠네. 뭐 저래도 우리 케이스 멀쩡해 뭐 이런 느낌인가? 잘 모르겠네요. 머슬 메모리래. 자고 있는 거 맞냐고. 아니 눈이 떠지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봐봐 여기 1프레임 차인데 눈이 떠지는 게 안 보여. 그냥 눈 감은 채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봐봐. 걔를 죽인 자들은 이어불면 죽여라. 존이 진짜 무슨 예수 같아. 이게 뭐냐면 핫도그 설탕 묻힐 때래요. 아이고 쟤 뭐해? 귀여워라. 한국에도 곧 들어오는 스타링크. 제발 좀 들어와야 돼 이거. 우리나라 통신사들 다 이렇게 패버려야 돼. 인터넷 속도는 국내 5G 절반 이하로 느려 당장 일반인들이 사용할 걸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5G요? 5G 절반 속도면 국내 5G 속도보다 빠른 거 아니야? 써야겠지? 빠른 거 쓰려면 월에 15만원이에요 좀 비싸긴 하네. 요금만 좀 싸면 진짜 괜찮을 것 같네. 근데 아무튼 저는 스타링크 찬성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왔어. 우리나라는 통신사 특히 계속 이제 그 해외에서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 거기에 맞춰서 가격 정책이 바뀌어요. 뭐 와이파이도 약간 옛날에 그랬고. 아 사진사가 치즈라고 말할 때 비건이래. 그러면 그 비건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김치라고 해야 될까? 근데 김치도 젓갈 들어가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스마일 귀신 스티커 운전자 벌금 10만원 선고. 받을만 했네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뒤에 이런 걸 왜 붙였어 열받게. 좀 그렇잖아. 이거 뭐 대낮에 보면 상관없는데 이거 저녁에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사기꾼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 사기꾼의 승인을 받는 짤. 다크앤다커. 그 확인을 받았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뭐 넥슨 다크앤다커 게임물 관리위원회 뭐 다 요즘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요다 베이글과 아나킨 베이글이래. 너무 오버쿡 됐잖아. 에휴 버려. 에휴. 그리고 반으로 갈렸네. 제가 컴맹이라서 그런데 지금 마우스 충전되고 있는 건가요? 그 이거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서운 마우스인데. 10시간 충전하셨으면 10시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우스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사용한 건 꼭 빼시고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다 들고 삼성 AS 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예. 이대로 마우스 움직이면 집 움직이는 거 아님? 로블록스 바라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버섯의 다리만 떼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이 되나봐.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허벅지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허벅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 보고 우와
뭐 뉴럴 리액션 뻥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버섯이야 임마. 정신 차려. 바다체 오른다리 왼다리. 여자 왼팔 외자 오른팔. 버섯 왼다리 버섯 오른다리. 아 그 다음에 부츠를 신는 거구나. 부츠를 신어가지고 끝에 이상한 걸 없애는 거야. 보면은 이렇게 이게 밑에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가리는 거야. 야 롤 심챔 궁극기 이름이 엄마! 아! 엄마가 없는데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지금 10초 동안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지금! 파론이 곧 나오는데 엄마가 너무 허무하게 빠져버렸어요! 아, 엄마 없이 가능한가요? 엄마 없나요? 아, 누구누구 선수 엄마 없나요? 플레이가 지금 엄마가 없어요! 지금 엄마가 없는데 물려버렸어요! 뭐라고? PP 사이즈와 코 크기와 비례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진짜야 이런 거? You know the size of your nose can determine how big your PP is. Oh, oh, oh no.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원래 D4거든요. 이분 성함이 할리우드 배우인데 그게 이름답게 원래 원래 대포 대 네, 근데 이거 뭐 코가 엄청 크시진 않잖아. 그죠? 뭐 잘 들었지 내 코야.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내 코야 듣지 마. 내가 자소서에 쓴 거짓말. 회사가 직무 내용에 쓴 거짓말. 이마트 24시 편의점 빌런 프린팅하라고 놔둔 컴퓨터에 의자 끌고 와서 메탈 슬러그 깔아서 하신대요. 뭐 한 판만 하고 가면 괜찮나. 나 잘 모르겠네. 공짜 PC방. 망가는 일본 만화고 만화는 우리나라 말이잖아. 그래서 일본 만화는 이렇게 빽빽한데 우리나라 웹툰은 이렇게 스크롤 쓱쓱쓱 내리잖아. 그 사이 공백도 꽤 크고. 왜 맨날 알아먹지도 못하는 스페인 채널 보는 거냐. 그러니까 건강하시겠네요. 아니, 나눔 캠페인 하는데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이만큼 보냈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건 좋은데 1,000원 보낸 거를 굳이 여기 썼어야 돼? 이거 고르시 아니야?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뺐지 이거는. 아 1,000원도 보낸 건데 보내면은 지금 1,000원이 뭐냐고 오히려 욕 먹잖아. 그럼 아예 안 보내면 욕 안 먹는 건데 1,000원 보내고 욕 먹게 돼 버렸잖아. 본인 돈 내고 욕 먹기.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주산. 요즘 이거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저게 이제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던 시절 뭐 그때는 저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산 대회도 열었었어요. 저 사칙 연산할 때는 저것만큼 빠른 게 없어. 이거 뭐 이게 5고 이거 하나 위로 올릴 때마다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내려가면은 5, 얘가 하나 올라가면 6, 두 개 올라가면 7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필요 없는 거지. 근데 뭐 확실히 이걸로 하면은 빨라. 내가 배워서 알아. 다 까먹었어. 이걸로 하면 진짜 그 더하기 빼기가 개빠르긴 해요. 이상해. 똑같이 더하기 빼기인데 이걸로 머릿속으로 이 이미지를 만든다면 하면은 그냥 돼. 이상해. 낙지 전문 요리사가 요리하는 엄마 낙지. 엄마 낙지에는 엄마는 없지만 엄마와의 추억이 떠오른대. 이게 좀 이상한데. 엄마 없나요? 엄마 엄마가 없어서 바로는 못 가요. 스파이더맨 아냐 같은데? 아 뭐야. 레트로 열풍 끝났나봐. 인스타에는 이제 간섭기까지 갔다. 이제 공장 찾다가 공장도 이제 너무 이제 별거 아니다. 점점 더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성 어렵다. 할아버지의 여전하신 아내 사랑의 진실. 65 years of marriage. My grandpa still calls grandma honey, sweetie, baby and sugar. I asked him for the secret to keep love alive so long. He said, I forgot her name 10 years ago.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계속 부를 수 있던 이유는 이름을 10년 전에 까먹었대. A컵 이하인 여자 성인 영화 출연 금지. 호주의 황당법. 그렇구나. 나 이번에 고백 공격 성공함.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 여자 있는데 나보다 일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했다. 그래서 곱과 뺏길 것 같은 거야. 여름쯤에 고백 공격했는데 개같이 까이고 부서 이동 신청했다더라. 그래서 이번 국가 내가 받았음. 굿. 고백 공격은 실존한다. 3전. 일 잘하는 여자 보내버리기. 이게 3전 능지. 이 정도 겉모습을 쓰는 해야 고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남친은 카톡 보낼 때 자기 속마음을 괄호 표시 안에 넣어서 말한다. 귀엽대. 진짜? 야발 어쩌라고. 이게 뭔 말이야. 마지막 그렇겠지가. 자기 얼른 와. 지금은 안 돼. 날 윤리적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 이제 이게 다 가족이구나. 일가족 납치를 한 거구나. 나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하면 이제 막 차 끌고 달려가야 되는데 왜 안 달려가나 뭐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족을 납치한 거다. 스토리가 감성적인 스토리가 좋은 인방 때 뭐 될 위험이 크다. 옥냥이님 산나비 엔딩 보고 친 채팅.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한마디로 그 이번에 산나비라는 그 게임이 있었는데 저도 했거든요. 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막 이 스트리머가 슬픈가 안 슬픈가를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산나비 커뮤니티도 한번 가봤는데 산나비 커뮤니티에 무슨 글이 있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운 스트리머, 울지 않은 스트리머를 이렇게 목록으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 여기서 운 스트리머 그리고 울었는데 마음에 드는 리액션을 한 사람들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의 원픽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보고 좀 무섭다 저거는. 그래서 저 감정을 공감하려는 저거는 나쁘진 않은데 꼭 울어야 되나? 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영화? 나는 심파가 너무 싫어. 난 심파 영화는 나는 안 봐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막 이제 막 슬픈 음악 깔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진짜 못 봐주겠거든. 아기가 뒤에서 울고 있는데 알바노. 이거 나도 어제 했는데. 아니 그 차에다가 아기를 태웠어. 근데 이제 아기 태울 때 카시트 있거든요. 카시트에 넣어놓으면 이제 애들이 싫어해.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딸이 막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냥 노래 소리를 더 키웠어. 노래 소리를 키워가지고 막 나나나나나나나나 한 5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 지가 목소리 내봤자 뭐 스피커 이겨? 못 이기거든. 무시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Alright, audience, moment of truth. Look at this. No, it doesn't. 뭐야 이게? Stop it saying. 잠깐만. 딸이 뭐라 했는데? This. No, it doesn't. It smells delicious and it looks delicious and I'm just waiting for the biscuits to go in. 딸이 지금. When your bigger mom is making yard debris on pot for dinner. 엄마가 비건이래. 아, 이것도 얘기하면 또. 아, 이게. 비건 놀리는 게 재밌긴 한데, 아, 이거 항상 이게 쉽지가 않네요. 나는, 뭐, 알잖아, 여러분. 나도 좀 양지에 가고 싶어서 이런 걸 좀 덜 하고 싶은데, 아, 뭐 비건 놀리는 거 뭐, 내가 잘하긴 해. 전문 분야긴 한데, 이거. 아 이게 마당 잔해야 이게. 마당 잔해를 가지고 저녁을 만드는 거야. 자식은 고기 먹어야지. 챗GPT야 그 차 좀 하나 구해줘. 알겠습니다. 차 하나 구해드리는 중입니다 라고. 저거 좀 신기하다. 시즈탱크 줄임말은 시즈 탱크 시탱 시크 즈크 주탱 주탱. 진짜 주탱이 맞을래? 진짜 주탱이 맞고 싶어? 그냥 시즈라고 하지 않나? 시즈?
근데 그러니까 시저 탱크는 별로 안 줄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저 탱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탱크라고 하지 않나 그냥. 울트라 리스크는 울라리야. 히드라 리스크 줄임말 히라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 혼자서 다 막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야발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요? 아 꺼져. 꺼져. 별게 논란이야. 후대의 역사를 꼬아버린 입국 거부 도장. 프레델릭스가 19세 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했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독일 출신 아가씨 엘리자벳을 만나 결혼했고 결혼 생활 중 프레데릭은 엘리자벳의 향수병으로 바이에른으로 귀국 결정했고 독일에선 프레데릭의 군복무 문제와 서류 문제로 입국 거부당했는데 좌절한 프레데릭은 독일 귀국을 포기하고 골드러쉬 사냥꾼들을 대상으로 장사 시작했는데 프레데릭의 아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사를 하다 부동산으로 떼부자가 됐대. 그리고 프레데릭의 손자 도날드는 아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생사 세뭉치마 이거 맞나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는 다른 걸 시도해봐서 잘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아 좀 희망을 가지려고 해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유튜브 처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내가 뭐 다른 걸로 또 성공하려나 보다. 어머 뭐 좋게 좋게 생각하자. 아 레식 처망하고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망하니까 뭐 다음엔 또 뭐 잘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CJ를 해야 된다고? 야 임마! 지금 내가 이꾸라지 이 지경이 된 게 임마 뭐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요즘에. 내 구독자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아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아 뭐 예. 그런가? 뭐 올라가긴 하지. 뭐 하루에 한 명 정도. 그래서 한 365일 1년 하면은 365명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저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얼스위치 펌 때문에. 이 태모가 요즘 핫한 거 아시죠? 예,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더 핫한데 굉장히 싸가지고 중국발 쇼핑몰인데 태모에서 스위치를 시키면 이렇게 온대요. 예. 엄청 싸. 싸긴 싸가지고 내가 12살 때 하던 게임과 지금 하는 게임 멋있고 강인한 그런 어른 남성이 좋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어른이 되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 뭐 약간 오히려 이제 여성이 끌리는 걸까나? 뭐 애야 여기 좀 앉아봐라 존나 큰 와인잔이란다 같이 마시자꾸나 너무 많다 내 아버님 너무 커서 혼자서는 못 마시겠네요 설정이 미쳤다 마스코트 강아지가 인간화된다 목줄은 변한 목숨 저러고 산책도 한다 강아지 되면 알몸 된다 여아용 7세 이용가 아니다 뭐라고요? 근데 알몸 아닌데? 진짜 목줄 계속하고 이걸 애기들이 본다고 아 강아지가 되면 알몸이라고? 아 미안합니다 강아지가 되면 알몸이 된다 당연히 강아지니까 어린이보다는 그 이제 이걸 보면 답이 나오죠. 네, 뭐 이거 뭐 예. 자기네들 고객들한테 정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회사 점심 시간 1시간씩인데 대졸 신입생이 지지난주부터 점심 시간도 없이 대충 빵 먹으면서 업무하면서 일하길래 그러려니 했다. 근데 자기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한 개로 인정해달라고 팀장한테 다이렉트로 찾아갔대. 당연히 인정 안 된다고 뭔 소리냐고 하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들어왔다. 아니 그러니까 난 성실하다. 와 이거 대단하다 이 양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는 문제네. 24번 했었어야지. 어떻게 8시간 만에 연차 달라고 해. 경우가 없네. 외모 매력적인 사람 면역력도 높다. 하영아 혹시 새엄마 필요하니? 하영이는 아빠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 용돈. 그 앞으로는 새엄마 말고 엄마 합시다. 고무 호스 암호 분석. 키를 얻을 때까지 키를 가진 사람을 공과 협박 고문하여 키를 획득하는 방법. 고무 호스. 러버 호스.
암호 분석하기 그냥 고문이잖아. 하지만 얻었쥬? 여러분은 어느 쪽 취향이십니까? 자, 자세를 바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빅토리안 왼쪽부터 볼게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메이드. 이것은 19세기 말경의 이미지. 개인적인 평범한 메이드. 머리카락 너무 고리타분하고 빅토리아 오전 더러워지는 일을 할 때 복장. 이것도 너무 일하는 여성 느낌이 나고 미니스커트 아키바에서 익숙한 스커트가 짧은 메이드. 돈물기랑 합쳐지면 최강이 된다. 일단 오케이. 3번 오케이. 프렌치 깃털 먼지털이를 들고 있다. 저기 밑에나 위에나 훤히 드러난다. 시스루 소재인 경우가 있다. 클래식컬. 아 버려. 클래식 별로야. 수영복은 이상하게 뭔가 그렇게 막 그 느낌이 아니야. 그죠? 뭔 말인지 알지? 저거는 언더웨어야. 뭠. 저거는 수영복이야. 그래서 저는 땡. 3번 아니면 4번인데 솔직히 4번은 너무 좀 약간 이것도 뭐야. 차이나 드레스와 메이드복. 일본풍 귀엽대요. 호러, 할로윈, 스팀펑크. 전투 느낌 나네. 사이버, 밀리터리. 자, 저는 딱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는 다 별로. 네. 2번도 별로. 3번도 그다지. 여기 다 별로. 예. 좀 네. 여보세요. 나 친구인데 부탁할 게 있어서. 단어 사이사이로 지성이 느껴져. 너 친구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보세요. 나 친구인데 부탁할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뿌에이 도라에몽 퉁퉁이가 꿍시렁꿍시렁. 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애기들한테 뭐 나눠주고 있나? 지진 피해자 구원복은 받는 중이래. 괜히 유명인 오면 사람 몰려서 차 막히고 구조활동에 방해된다고 제발 오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펑크룰색은 오지 말라 하니 진짜 안 가고 다른 곳에서 모금활동 중이래. 이분 실제로 지지율 높대요. 지지율 꽤 높대. 오지 말라면 안 가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것 같아.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 보고 호감인 게. 참 진짜 외모 지상주의다. 코모든 돈도 돈이다. 그야 돈이니까. 피해 지역에 가지 않았다.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코모든 돈도 돈이니까. 얘들아 돈 내놓렴. 장난감 살 돈으로 우리 지진 피해 돕자. 그게 뭔데요 아저씨. 아 모르겠고 돈 내놓렴. 아,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